안녕하세요. 심지환입니다. 먼저 우리 술 살리기 캠페인, 이런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를 지목해 준 범규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술은요, 바로 이강주라는 술인데요. 조선시대 3대 명주로 꼽히는 술입니다. 국가 지정 명인 9호와 무형문화재 6호에도 선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우리나라 전통주고요. 이렇게 봉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고, 이게 전주 지역의 전통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일단 그렇게 독하지가 않고, 이게 조선시대 약소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수가 높지 않고 향이 굉장히 입안에서 계속 맴돌고요. 코로 내뿜을 때이 전통주의 이 고풍스럽고 그러니까 깔끔한 그런 향이 입안에서 계속 맴돕니다.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강주 술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고급스럽게 자기에 나와서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990년도 쯤에부터 활성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캠페인에 저만 또 참여를 할수 없으니까 제 다음 주자로 배우 김윤영 군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더 많은 전통주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